근데 평소에도 약간 느끼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애죠. 그럼 제가 아니라 캐릭터가 그랬던 걸로. 그러니까 캐릭터가 네. 그런데 실생활에서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었냐고요? 네. 여기서요. 제가 느끼하다고요? 그래, 너 너무 느끼하다. 그래, 너 너무 느끼하다. 아, 방이. 네. 너무 늦게, 너무 늦게 해줬어요, 형식이가. 너무 늦게. 혹시라도, 형식씨가, 지금 저 마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 이모티콘을 쓰면 광희씨 나가야 돼요. 저요? 예.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스케줄 빼갖고 왔는데 바쁜데. 무슨 스케줄인데요? 무한도전 하다 왔죠. 왜? 이 프로그램이랑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 온 거 같아요. 저는 안 어울리지만 이제 형식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네. 같이 왔어요. 예, 아,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형식이의 변화. 예. 원래부터 네. 얘는 그런 그 피를 갖고 있었어요. 잘 되기 전부터. 예. 느끼한 피요? 아, 그 느끼한 게 항상 네. 너 있었잖아. 항상 이제 멤버 아홉 명이서 이렇게 사인회를 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끼리 또 막 장난치다가 예. 막상 사인회 나갈 때 이제 막 문 앞까지 장난을 막 치다가 하면 이제 문 딱 열리자마자 갑자기 문 딱 열리자마자 갑자기 네. 이렇게 하는 거를 막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끼리 잘 알고 있어요. 사실 형식이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예.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치명적인 척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얘는 얘 아래 몸에는 그게 살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배역을 잘 맡은 거예요. 아하. 예, 예. 정말로 그래서 정말 연기를 하는데 정말 어색하지도 않고 네. 예인 것처럼. 예예예. 예, 예, 근데 예. 박형식 씨는 지금 굉장히 할 때 힘들었다 그랬거든요. 야, 오버하지 마. 무슨 소리야. 진짜 배우들이 원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어려웠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예 이거 배우 멘트예요. 예. 배우들의 전형적인 멘트. 아니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야, 요즘 예능 솔직하게 안 하면 재미없어. 어? 뭐야? 야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버려. 뭐 하는 거야? 뭐야? 이런 거 하면 누가 좋아해 요즘? 어?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부딪혀야지. 네. 네. 이렇게 회피하면 누가 좋아하겠니?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 자, 알겠어요. 네. 무한도전 하고 나서 좀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형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나 이거 뭐였나요? 네,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네. 제가 또 그 팀이랑 같이 회식을 해야 돼요. 네. 회식을 하러 가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형 씨가 뭐하니? 그래서 나 지금 팀이랑 회식하러 가. 그랬더니 영화 보자 이러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내가 나 지금 팀이랑 회식하러 가야 돼. 그랬더니 네. 형 씨가 나 황강이야. 나 황강이야.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형 씨가 나 무한도전 황강이야 모르니? TV 안 보니? 죄송해요. 아니, 나한테 이랬으면 안 돼? 형식적이다. 형식적이야. 죄송해요. 이게 필요해. 세상에. 이런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죄송해요. 아, 예. 제가 죄송해요. 변했죠. 죄송해요. 하나 당했으니까 그러면 뭐 또 저 형식 씨한테 대해서 얘기할 거 있어요? 그래 한 번 있었어요. 네. 얘가 그 역할을 맡기 전부터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네. 예전에 이제 형식이랑 저랑 이제 케빈이랑 멤버랑 셋이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클럽으로. 에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거였어요. 네. 친구들이 뭐 여자 친구들도 있었고 남자 친구도 있었는데 이제 그날은 저랑 형식이랑 그다음에 케빈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예. 자리를 빌리는 네. 거였어요. 아하. 그 돈은 이제 현금을 뽑아갖고 저도 형식이한테 주고 케빈도 형식이한테 줬어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내는 거 하고 이렇게 공손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딱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하고 있더니 갑자기 지갑을 딱 꺼냈더니 카드를 여기 사이에 끼고 네. 진짜 너 기억나 안 나? 났는데? 보통 엄지와 검지에 끼워서 이렇게 드리는 건 원래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검지 중지는 여기 사이에다가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해서 딱 주는 거예요. 요건 조금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 다 보는데. 아하.
자기가 낸 것처럼. 자기가 낸 것처럼. 이 모든 돈을. 어, 뿜빠이 한 거지. 아, 미안합니다. 뿜빠이. 아, 네, 미안합니다. 또이또이 한 거야, 또이또이. 셋이서 또이또이 했는데. 지가 다 낸 것처럼 기억 안 나니? 술에 취했었나 봐요. 술에 취해서 한 거예요? 술에 취해서 한 거면 더 위험한 것이 술에 취해서 한 건 무의식적인 행동인데도 무의식 중에 이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요. 안 취했죠? 네, 아, 어, 날카롭다. 뭔가 하나 해낸 것 같아. 네. 어, 안 취했죠? 네. 기억나죠?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아, 근데 왜?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이건 좀 뭔가 오버를 한 것 같고. 자연스러워요. 예. 지금 방금 돌림 봐봐요. 우리가 어색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네. 솔직히는 바로 나오네. 해봐, 너 해봐. 어, 이걸 한 바퀴 돌리시네. 아네. 왜 날 나쁜 사람 만들어요? 뭘 나쁜 사람이야. 어, 지금 저 광희 씨하고 형식 씨 얘기를 들으면서 광희 얘기가 맞는 것 같다. 형식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광희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어, 우리 MC들은 압도적입니다. 내리시고 형식 씨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저 뒤에 내 MC들 조심해요. 팬미팅 아니야. 선배님, 선배님. 네. 근데 약간 이 손 든 게 이 기분이. 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든 거고 지금 형식이 좋아하는 분 손 든. 그건 또 아니래. 아니야? 아니야? 어, 형식이 좋아하는 거 맞죠? 형식이 네. 좋아하는 거. 아, 뭐 아니라고 그래. 크게 이렇게까지 해. 나도 별로야. 짜증나게. 뭐야? 싸움. 사람 모셔놓을까 MC가 저렇게 되는 거야? 싸움, 싸움. MC라며! 싸움 안 돼. 싸움 안 돼. 요즘 MC가 저렇게 해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MC가? 아니라고 저렇게 얼굴에다가. 참 제대로 정신을. 너무 격한. 우리 MC! 우리 MC! 일어났어! 일어났어! 얘 팔굽혀펴기 시켜. 얘 안 되겠어. 얘 팔굽혀펴기 시켜요. 얘 팔굽혀펴기 시켜요. 자! 자, 다음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여러분들이 박형식 씨한테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오호. 3996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어, 자. 2층 분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지금 2층에서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 네. 어, 울분을 쏟아내셔야지. 예. 아니, 제아에서 연기를 하는 분들이 임시완 씨랑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의식이 되지 않는지, 실제로. 네, 궁금해서요. 네, 그래요? 오, 2층에 첫 MC 찍은 아주 좋아요. 네. 네, 들으셨죠? 행시 씨. 네. 네. 그냥 일단 같은 멤버로서 일단 네. 에이죠, 뭐. 왜? 네. 뭐. 허야. 네, 어서 오세요. 오, 예, 오, 네. 형들이 이제 다 나왔네요. 동생 힐링캠 출연한다고. 역시 근데 지금 표정이 안 좋네요. 임시완 씨 나오고 사람들 반응이 크니까. 아니 전혀 예상치. 아 그래요? 과연 광희 형도 예상치 못했는데. 네. 어, 시원 형까지 오니까. 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네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실래요? 아 예. 임시완 씨. 네네네. 네.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네. 힐링 캠프를 나오게 된 걸 알았어요. 예. 근데 일부러 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그때 안 했었어요. 어, 왜요? 어, 그냥 이렇게 놀래켜 주고 싶어서. 아, 그래요? 예. 어, 어. 우리 오래 너무 오랜만에 봐 가지고 셋이 반가웠어요. 조금. 아, 그래요? 예, 예, 예. 서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예. 조금 볼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형식이랑 자주 만났던 것 같은데 형식이랑 자주 만났던 것 같은데 아, 봐봐 이런다니까 내가 너무 섭섭해. 사람의 얼굴이 다가 아니야. 아니 왜냐면 광희가 너무 좋고 또 광희의 삶을 응원하고 그렇지만
뭔가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면 제 기가 이렇게 빨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나기인데 이게 마음의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아서 네 그래서 네. 그런 아주 기 빨아먹잖아요 저는 만나가지고 기 빨라고 만나요 저는 예 충전하려고 그래서 촬영 전날은 무조건 안 만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네. 조금 근데 너무 지금 조금 뿌듯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형 시안이랑 형식이랑 나중에 우리 셋이 힐링 나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셋이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너무 지금 조금 감동적이에요. 네. 예, 예. 그런 얘기 했던 기억나지? 그때 당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지금 힐링을 나갈 만한 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말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나갔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형식이 앞에 좀 잘했거든 재밌게 잘 풀렸어 걱정하지 마 임시완 씨 나왔으니까 지금 방금 하던 얘기를 마무리 지어주세요 연기하는데 임시완 씨가 의식이 되는지였거든요 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네 백상예술대상에서 네. 같이 후보로서 참석을 해서요 네. 그리고 거기서 시완이 형의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와, 와. 거기서 같은 멤버로서 제가 박수를 치고 있고 그게 화면에 잡히는 그냥 그런 거, 모든 것들이 되게 네. 되게 뿌듯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솔직히 내가 받았으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을 받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제가 못 받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예. 이미 생각을 해봐도 못 받는 상태고 그리고 받으면 시안이 형이 우리 시안이 형이 받았으면 좋겠다 아하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시안이 형 딱 나온 순간 완전 기뻤죠 조금 현실적인 대답 같은 느낌이 아니 현실적인 대답인 거죠 아니 현실적인 대답인 거죠. 아, 한방 먹었네. 야, 한방 먹었어. 한방 먹었네. 아, 내가 한방 먹었네. 되게 좋아하시네. 자, 그럼 만약에 현실적으로 또 봤을 때 내가 약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시원 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받고 싶죠. 그럼 당연한 거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네. 네. 상은 공평하게 공정한 거니까요. 네. 연기는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저는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말씀을 아까 초반에는 잘 못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잘 빠져나가시고 잘 하시길래 네, 늘었다고. 네. 방송 중에 말씀 시간 늦으셔서 네. 긴장이 좀 풀리. 아이가 정말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네네. 네, 갑자기 말이 술술 나오네요. 네네. 우리는 지금 생방송으로 형식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원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연기에 대해서? 아 연기는요. 연기는 도진개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 씨는 시완 씨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광희 씨 나왔을 땐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아 광영은 워낙 사람들을 즐겁게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에게 좋은 얘기보단 예. 뭔가 형식적인 얘기보다는 뭔가 좀 자극적인 얘기 이런 네, 걸 많이 네. 할까봐 제가 사실은 되게 마음을 졸였던 거고요. 네. 네. 시원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믿을 수 있으니까. 네.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 중에 시완이 형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시완이 형, 광희 형 둘 다 믿죠? 네, 둘 다 믿죠. 네, 누구를 네. 조금 더 믿어요? 시완이 형을 조금 더 믿지 않을까요? 시완이 형을 조금 더 믿지 않을까요? 뭔가 저를 더 멋지게 포장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예. 얘 예, 약간 큰 형의 느낌이에요, 약간 항상. 네. 네. 누가 제일 형이죠? 얘예요. 아니 동갑입니다. 동갑이잖아요. 예. 아, 그 두 형이 있잖아요. 어떤 형이에요? 시완이 형은 그냥 형으로. 시완이 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더 막 제 고민과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네. 광희 형이랑은 되게 친구 같은 뭔가 네. 네. 정말 나를 신경 되게 안 쓸 것 같은데 네. 가끔씩 뭐 이제 좋은 소식이 있거나 뭐 이제 그러면
가끔 그냥 뜬금없이 연락이 와요. 어. 그러면서 뭐 됐더라 축하해 뭐 이러기도 하고. 어, 무슨 광고 찍었더라. 아 광고라서 그랬나?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아, 저 정말 팀 회식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전화 와서 영화 보자. 네네. 네. 네 그렇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놀이공원 놀러 갔던 적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남자 둘이서? 네. 그냥 제가 그래서 광영이 어. 제가 인기가 없을 때였어요. 뭐 지금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이제 광희 형 막 사람들이 사진 찍네 그러면 어 아, 사진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아 진짜요? 제가 매니저신가 봐요. 오, 너무 착해요. 사실 방금 전에 형식이가 팀 회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정말 영화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탔다 몇 번 까이고 아, 마지막에 형식이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 형식이가 있었지 하고 전화했는데 형식이가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어 형 나는 근데 지금 회식 때문에 영화를 못 봐. 근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왜? 그러니까 아 형이 나한테 전화 안 할 줄 알았는데 해가지고 나 너무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형식이한테. 그리고 지금도 네. 이렇게 혼자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하고 얘는 정말 착해요 정말. 그리고 또 너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얘는 너무 착해요. 저는 그냥 몇 번 까였어요. 예전에 전화하고 멤버들한테도 다 전화하고 얘한테 마지막에 한 거거든요. 근데 형 난 너무 행복하다? 형한테 지금 전화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런 얘기 안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꾸 이런 착각을 할까봐. 예예예. 너무 미안해요. 네. 네. 근데 오늘 주인공은 어차피 형식 씨거든요. 아 예, 오늘 형식이 도와주나? 네네. 어때요? 형식 씨가 주인공이라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동생인데 나가기가 좀 그렇다고 해야지. 왜냐면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저요? 네.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왜 별로 이렇게 형식이에 대해서는 질투가 조금 없어요. 형식이에 대해서는 질투가 조금 없어요. 냉정합니다. 냉정하게 좀 말하면 조금 형식이는 그냥 뭐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시환 씨는요? 시환 씨. 시환이었다면 아. 난리 났겠죠. 시환인데 내가 나가서 뭘 그렇게 하라고? 안 해, 안 해. 시환이 뭐 그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이제 뭐 시환이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까 네. 계속 신경 쓰이고. 네. 어떻게 통화했는데 너 여기 온다 얘기 안 했잖아. 얘 오는 거였으면 저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기분 나빠. 알았어. 시환 씨는 어때요? 나를 느끼니 그렇게? 아 저는 광희랑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뭐 아니 그 전혀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질투를 할 만한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얘는 사람이 아니야. 질투의 감정이 없나 봐요. 사람이라면 네.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예,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 광희 씨를 그다지 광희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중에 두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무한도전 네. 아타 방송사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저 죄송한데 몇 년도에 방송하시고 지금 아니, 나오셨어요? 아니 타 방송사 얘가 아직도 거기 그거 왜 네. 그 변호인 시대에 사는 것처럼 그래요. 아 네네. 왜 아직도 국밥집 아들로 생각해요. 요즘에 자기가. 저기 산속에서 출연해가지고 형식보다 더 심각해요. 자기가 아직도 국밥집 아들인 줄 알아. 아직도 못 나와. 얘는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네? 예능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셔터를 입고 나와? 네? 좀 멋있게 입고 나와야지. 시현 씨 괜찮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광희가 MBC 무한도전에 네. 최종 합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최종 합격. 아, 보통 우리가 뭐 식스맨에 광희 씨가 됐잖아요. 이렇게 들어봤어도 그 뭐가 발탁이 됐다 그래야 되나? 뭐 발탁. 아, 발탁. 예, 편하신 대로 얘기하세요. 예, 뭐 하여튼 됐잖아요. 무한도전이. 네.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도 참 애가 잘하고 있구나 한데 네. 본인 말로는 네. 좀 슬럼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무한도전으로 인해서 본인도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고 네. 그래서 보기가 좋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저도 좀 경쟁의식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네. 더 시너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아, 저희는 약간 경쟁을 약간 광고로 해요. 광고. 저희는 약간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 얘가 좀 세졌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아 그래요? 왜냐면 광고를 원래 내가 모델인 걸 형식이 하고 있고 시안이가 모델인 걸 제가 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 뺏고 막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뺏기는 게 아니라 시환 씨만 없어진 걸로 됐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안이 그거 말고 딴 거를 많이 찍었어요. 그렇지 않니 우리? 지금 죄송하지만 두 분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스타일이야 진짜. 속마음이 가려져 있잖아요.
광고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찍어야 될 광고의 정보에 대해서는 광희가 항상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시안이 거는 시안아 너 뭐 찍더라? 바로 전화하고 이제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 그래요? 시안이 광고는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아하. 저한테 연락 들어오면 제가 이제 컨펌 내리고 안 돼! 해 이런 거 되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다음 문자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 여러분들이 보내. 박형식 씨 짠돌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임시완한테는 밥도 잘 사면서. 어머 이제 소문이 났네. 세상에. 광희한테는 절대 안 다. 사람 봐가면서 돈 쓰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소문이 날 줄이야. 근데 이거는 보자. 저걸 누가 알 수 있지? 임시완한테는 밥도 잘 사면서 광희한테는 절대 안 산다던데 사람 봐가면서 돈 쓰는 건가요? 아니 사실 저는 네. 이제 형식이가 이렇게 옷도 많이 없었으니까 네. 제 거 사면서 형식이 거 신발도 사다 주고 예. 뭐 옷도 사다 줄 때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밥 먹을 때 제가 항상 밥을 내고 차도 제 차로 거의 많이 움직이고 예.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 제가 돈을 거의 세 번을 하는데 제가 다 낸 거예요. 예. 네. 사실 지도 벌면 지도 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맨날 제가 내잖아요. 네. 근데 시안이랑 만났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반반씩 낸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형도 아닌가. 그러니까 섭섭한 게 뭐냐면 동생이 나에게 밥을 안 산다 하는 거죠. 형 입장에서. 아, 또 얘기를 하다가 서운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생이 나에게 밥을 사지 않는다. 아니 시안이한테 그리고 몸뚱아리는 세 개가 안마를 받는데 왜 돈은 내 지갑에서만 나가야 되느냐. 뭐 아니 아무래도 난 동생한테 돈 쓸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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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얘기죠. 네, 네. 아 그리고 형이 아무리 형이라도 형이 두 번 내면 지도 한 번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지극히 계산적인 발언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왜 시안한테 내요? 왜 시완 씨한테는 냈습니까? 그게 뭔가 광희 형이 네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제가 계산을 하게끔 뭔가 유도하는 것 같고 아. 예 그렇잖아요 그냥,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조용히 계산을 하고 나간다든가 네 카드를 어떻게 내고 예.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예. 이렇게 하면서 뭐 예. 계산을 예. 한다든가 예. 네네. 뭐 아니면은 형이 저번에 했으니까 내가 할게라고 내가 예. 알아서 얘기를 했을 텐데 뭔가 야 이봐 네가 내 막 자꾸 뭔가 유도를 하니까 사람이 계속 아씨 자꾸 거절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괜히 네. 네. 솔직해졌어요. 중간에 아씨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굉장히 지금 풀어지고 솔직해. 저런 거 좋지 않습니까? 아씨 이런 거 좋아요. 아 정말 인간 박형식으로서 있거든요. 네. 인간 박형 그렇게 되죠. 네. 네. 아니 계속 그런 걸 유도하니까. 네. 뭐 얄미워서 사실은 조금 더 내게 했던 건 있어요. 아. 네. 근데 내게 한 거지 그거. 당해봐라. 뭐. 그런 좀 장면도 있었고요. 네네. 사실은 저는 되게 반반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런 형 동생 이런 걸 떠나서. 오, 예. 네. 저는 그냥 친한 형이면 친한 네. 형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밥값 정도는 저는 막 그 사람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내고. 자, 밥값 정도는 막 형이 잘 되고 있으면. 자, 저희들이 즉석 투표 한번 해볼게요. 밥값 정도는 형이 좀 잘 되고 있으면 형이 좀 낼 필요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네, 네, 네. 현재 여론은 이렇습니다. 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정말. 네. 예. 무도 가서 사랑받아. 예. 감사합니다. 예. 무도 가서 사랑받아. 무도 식스맨 멤버 중에 나도 있었다. 오시기만 해봐 이번에. 니들이나 우리 집에 오지 마. 야 니들이나 우리 집에 오지 마. 집주인 허락 없이 니들이나 오지 마.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마. 어? 깜짝깜짝 놀랜다 아주. 예예. 예, 아이. 자 시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너무 추상적이라. 네. 도대체 어떤 네. 무도가 우리 집에 오는 거에 대해서요. 아, 네 그거요. 많이 봤으니까. 네. 네 네. 그 생각을 보는 여쭤보는 거예요. 아. 뭐 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팬의 입장으로서 네. 그걸 당하는 김재동 선배님은 좀 곤욕스러울 수 있겠다 싶었겠지만은 좀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라이브한 감이 있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그런 기발한 프로그램을 많이 바라는 뭐라고? 근데 시완 씨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왜 자꾸 말 시키면서 약간 이렇게 놀리고 싶은 친구 있죠. 이렇게 무슨 말을 물어도 되게 진지하게 열심히 대답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답해줬네요. 향후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려면 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쭉쭉 한번 쓰고 이거 대답하겠다 하는 거예요. 네. 자, 방패 찬스. 평화 통일을 기원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방패 찬스를 여기서 쓰게 될지는 몰랐네요. 이거 쓴 거예요. 형식 씨 못 씁니다 이제. 이거 쓴 거예요. 저걸 한 번만 쓸 수 있거든요. 아 남이 써도 제 거. 시완 씨를 남으로 생각한 모양이죠? 그런 건가요 지금? 아니면 저 방패 찬스를 다시 쓸 수 있으려면 형식 씨가 평화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네. 첫 월급으로 뭘 해야 할까요? 동갑이니까 말라도 되나요? 형씨가. 형씨가 어디 계세요? 네. 원래는 6월 달에 취직을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에 몇 마리 있지도 않은 동물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난리가 좀 많았잖아요. 제가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저도 같이 한 두 달을 쉬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여기 다 동기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8월 21일 날 첫 월급을 받을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형씨가. 아 그걸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형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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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어떻게 몇 년생이시죠? 91년생이요. 몇 년생이시죠? 91년생. 그럼 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네. 진짜? 니들 뭐 하냐? 요새 교육받지. 교육받지. 힘들다. 지금 나한테 말 놓은 거냐? 제가 지금 안 했는데요? 아, 어떡해. 나 42이다. 나 42이야? 아,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형식인 줄 알고. 그래. 그러면 나도 오빠니까 말 편하게 할게. 저도 편하게 해도 돼요? 그래라. 저도 첫 월급이 나왔는데 몇만 원? 뭔가 그냥 네 그랬었어요. 얼마 몇만 원 나왔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정산이니까 네, 처음 수익이 있었던. 아 그게 한 달에? 네 아마. 근데 그렇게 뭔가 자랑스럽게 뭔가 부모님을 드릴 네. 만한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시완 씨 첫 월급으로 뭐 했어요? 첫 월급? 아 저는 CF 때 첫 월급이 들어왔어요. CF를 네. 찍고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 월급을 받고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랑 비싼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가지고 예. 첫 회식을 같이 했었어요. 와. 어땠어요 기분이 느낌이? 뭔가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네. 한턱 쏜 거잖아요. 네.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네. 부모님이 네. 주신 용돈 말고 네.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네. 누군가를 사준다 이런 느낌이 참 좋았어서 네. 네. 그 느낌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광희 씨는 어디 있었어요? 첫 월급? 저는 바로 가로수길 갔어요. 바로 옷 샀죠. 저는 뭐 그 여지가 없어요. 번 거보다 더 썼어요. 가가지고 저는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저는 바로 가요. 자기한테 옷 사줄 때 느낌 괜찮죠? 저 너무 행복하죠. 사랑스럽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네. 자 혹시 첫 월급 탔을 때 되게 뭉클했는데 나 그때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기. 아 첫 월급 타서. 엄마 옷 사드리고 학자금 대출 갚았어요. 근데 다 못 갚았어요 아직도. 아직 다 못 갚았어요? 네, 너무 비싸서. 학자금 대출 너무 비싸죠? 네,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몇 년째 갚고 있어요? 7년째. 7년째? 네, 네. 저도 이제 대학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많이 얘기를 들어요. 집 대출도 껴 있어서 그거 갚느라고 뭐 이것저것 나가면은 다 없다 그러고 벌써부터 엄마 아빠 같은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새삼 야 이게
벌써부터 어른들이 돼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저는 일단 학자금 대출로는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됐는데 네. 그 짐을 하나 덜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비슷한 나이 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안 그래도 치열한데 덤을 하나 더 지어준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이제 그냥 제 바람대로라면은 그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좀 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자를 더 낮춰준다든지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뭐 저의 능력도 아니고 저의 네. 소관도 아니고 네. 그죠 그냥 바람이 있고 그런 점들에서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막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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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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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봅시다. 네. 어릴 때부터 활동하면서 조바심이 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던 경험이 있는지. 어디 5337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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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세 분이 다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조바심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연예인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든 비교하는 경험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본인은 남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조금 그래도 비교를 하게 되고 네. 아무래도 제가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음악 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뭐 막상 졸업해도 할 건 없고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음악 하세요? 저는 드럼 치고 있어요. 와, 드럼 치세요? 네. 드럼 치면서 누구랑 비교를 하세요? 뭐 요즘 나오는 밴드 혁오라던가 같은 나이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부럽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렇게 조바심이 났던 경우가 있으세요? 그 왜냐면 같이 이렇게 지금 바로 활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어떤 멤버는 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럴 때 느껴지는 불안이나 조바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네, 제가 만약에 데뷔하지 못하거나 연습생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게 탈락을 했을 때는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 나도 저렇게 되려면 준비를 빨리 해놔야겠다. 아니면 내가 안 되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계속 노래 연습하고 그렇게 네. 하다 보니 열심히가 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회사에서 뭐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할래라고 하면 전 무조건 할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제가 노래 잘해요, 연기 잘해요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났던 프로그램이 진짜 사나이였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 상류사회까지 제가 네, 열심히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막 실패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같은 거는 어떻게 그러셨어요? 애초부터 0이었잖아요. 네,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가 잃은 게 아니라 처음이 0이었는데 네,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네, 금상 쌓아가는 거죠. 네, 대단하다. 멋있어요. 어 진짜로.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저는. 저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막 짜증나고 열받잖아요. 나는 뭐 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철 일찍 든 거 아니에요? 형식 씨는 그렇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뭐 제가 사실은 여기에 회사 들어오기 전에 네. 제가 다른 회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한테 상처를 받다 보니까 네. 내가 나는 마음을 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거에 그 연습생 시절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캐스팅한 매니저분이 네. 이제 아무래도 저를 캐스팅하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졌고 그러면서 제가 뭐 고민을 뭐 얘기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다른 연습생들이 보기에는 네. 네, 제가 뭐 아부를 떠는 것 같아 보였고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그러는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예, 네, 근데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저는 제 거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느 네. 순간 저랑 같이 밥을 안 먹기 시작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어느 순간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가진 거 내가 그냥 내가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요. 그때 고1 때였어요? 네. 17살 때. 네. 그래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워낙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이러니까 혼자 작은 1평짜리 그냥 방음 되어 있는 연습실에서 네. 혼자서 막 발라드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리더 형이 네. 아니 얘는 여기서 왜 계속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저를 갑자기 들고 예. 밖에 나가지고 야! 막 가지고 뭐 밥 먹어 막 이러고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우울해 있으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주려고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저도 갑자기 이제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멤버들을 좋아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더 막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멤버들을. 네. 그래서 이제는 막 형들한테 막 형 사랑해요 막 이러고. 네. 지금 연습생 시절 말할 때랑 그 형들 이렇게 얘기할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죠?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사람 표정이 싹 바뀌는 게 막 되게 고맙겠네 형들한테. 네, 엄청 고마워요. 필요했었나 보다 그 17살 형식 씨한테 그런 존재들이. 어때요? 시완 씨는 우울증이나 그런 상처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보면서? 얼핏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난 네, 네. 지난 소속사에서 있었던 일 뭐 그런 거를 알게 됐었는데 저는 처음에 형식이를 봤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연습생 중 한 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연습생에 있을 때도 그때 역시도 이미 여러 명이 거쳐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까봐 처음부터 정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멤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점점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계속 정이? 뭐 다행스러운 거는 점점 애가 좀 더 밝아지더니 형들한테 이제 좀 적당히 어리광도 좀 부를 줄도 알면서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밝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받으니까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또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밝으면 또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네, 적당히 밝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네. 네, 참 좋더라고요. 네. 사실 형식이랑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저는 없어요. 형식이 워낙에 조용했던 친구라 연습생 때 기억이 잘 없어요. 네. 형식이와는 그래서 저 친구가 저런 아픔이 있는 친구인가. 근데 어느 순간 형식이 이제 멤버가 돼 있었고 우리랑 예. 얘가 어느 순간 되게 밝아져 있고 막 강아지처럼 와가지고 막 헥헥 대고 막 이래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 막 만져달라고 막 하고 막 그랬고 키도 큰데 그때는 머리도 막 삽살개처럼 막 예. 지금이야 막 잘생겨졌지만 옛날에 네. 막 개처럼 와가지고 확 그리고 막 먹을 때도 정말 막 너무 이렇게 네. 먹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아픔이 있는지도 몰랐고 조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이 좀 미안한 것 같아요. 형식이한테 네. 신경을 좀 못 썼던 것 같아서 그 형식 씨가 그런 걸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게 형들의 어떤 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형들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저랑 밥을 같이 안 먹어줬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다른 제가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 네. 네. 밥을 혼자 먹어야 될 네.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멤버들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 막 이러고 네. 많이 먹어 막 이러면서 뭔가 많이 먹어 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열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밥 많이 먹어 이런 말 진짜 기분 좋죠 그쵸. 혼자 밥 먹다가 누가 와서 많이 먹어 이 말 진짜 기분 좋은 말이에요 사실 왜 웃어요 광희 씨? 밥 많이 먹어도 했지만 밥 많이 먹고 설거지까지 네가 해 이렇게 항상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네가 해 착하니까 아니 형식이 같아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럼 네. 형식이 형한테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 쭉 들으면서 형식이 형 보면서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연예인 실제로 봐서 신기했고 연예인 뭔가 되게 쉬운 직업인 줄 알았는데 어렵게 하는구나 알았어요. 오, 네. 네, 연예인 중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형. 오, 야, 난 난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됐네. 알겠습니다. 네. 자, 클로징 멘트에. 네. 네. 형들하고 같이. 네. 네. 오, 제국의 아이들 멤버 같아요. 아,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알았어요. 안 그럴게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뭐. 마지막으로 네, 게스트 형식이 형 노래로 이번 주 힐링 캠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둠 밤에 혼자 남아서 하나 둘 셋 별을 세다가 아침이 온 순간에 오늘의 하늘을 내게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아 어제보다 더 따뜻해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자, 민호야 하나 둘 셋 해야지.